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에서 막내와 보컬을 맡고 있는 아이엔입니다. 귀엽네요. 엄청 떠나봐 지금. 본인 소개할 때도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얼룰로 얼룰로 이거 귀여워. 누나들이 좋아하거든요. 나 너무 좋지. 근데 아이엔씨 네 지금 나이가 20살 2001년생이에요 네. 트로트를 어떻게 하다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어렸을 때 성당을 다녔었는데 네. 성당에서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 네. 빠짐없이 항상 트로트를 많이 불렀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요즘엔 너무 이제 트로트 오디션이 많다 보니까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도 듣는 귀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엔의 노래를 듣고는 과연 트로트 가수로 적합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트로트 느낌 나는 뭐 좀 쉬운 세미 트로트나 이런 노래를 선곡을 해서 나오면 훨씬 더 본인한테는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동백아가씨를 선곡을 해서 나온 자체에 저는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트로트를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바쁘지 않아요? 바빠도 잘할 수 있습니다. 꼭 하고 싶었어요. 아, 회장님 저는 이 멤버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을 만들 때 막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막내 필요해요. 막내 포지션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입니다. 회장님 귀여워요. 바로 그러면 이어서 매력 오페라 한번 가야죠. 네네. 아, 네. 네. 네 저는 춤을 50... 준비했습니다. 춤 좋습니다. 네. 내 맘에 불을 붙지 마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섹시함도 있네요. 있네요.